하와 휴 계십니다. 자 오늘은 말이죠 필요하고 라스트 게임 또 찾아왔습니다. 저는 바야흐로 휴지가 초딩이던 시절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어려워가지고 클리어를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. 자 오늘은 추억의 플래시 게임들 한번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진정한 고향만두의 맛을 보여주겠어. 해양만두라는 지금 경쟁 가게가 생겨버려가지고 오케이 원조의 맛 보여주겠습니다. 게임 방법 다섯 가지는 넣어주시고요. 먼저 돼지고기는 필수로 들어가야지. 그 다음에 건강을 생각해서 두부, 양파, 양배추는 별로. 계란? 계란은 참기름 한번 싹 둘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스를 넣어줍니다. 옹스짱은 뭐야? 야 이거 저거잖아 짱구잖아. 아 이거는 엄청난 괴식이 탄생할 듯한 느낌인데. 오케이 만두 소금 완성했고 다음은 만두피 쌀가루 넣고 그냥 저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다 넣어줄게요. 많이들 드세요. 콩가루도 드시고 물도 넣고 주스 앤드 와인. 와우. 어? 야 만두피 색깔 왜 저래? 김 반달 모양. 아 고향 만두는 자고로 일단 길게 만들어줘야지. 일단은 전통의 만두 찜통에 한번 쪄줘야죠. 아유 맛있겠다. This is 고향 만두 휴지 에디션 완성. 맛은 어떻... 이 맛을 모르네. 내가 봤을 때는 에이스랑 옹짱 마요네즈랑 이제 헬파티였어. 이번에는 돼지고기 넣어주고요.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. 양파 참기름 일단 한번 둘러주고. 아 저는 약간 느끼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매운 고추 칼칼하게 하나 딱 넣어주고 청양고추 한 고기는 또 마늘이 빠지면 쓰나 마늘 넣어주고요. 치즈? 만두랑 치즈는 만두 속에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대파 필수지. 고추장은 좀 오케이 그럼 요 정도까지 만들어줍시다. 오 색깔 나오는데? 그 다음에 만두피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밀가루가 필수죠. 그 다음에 물 넣어주고 주스랑 와인 들어가는 순간 바로 헬파티입니다. 예. 근데 주스 한번 넣어볼까? 주스는 궁금하다. 주스는 만두피는 나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. 이번에는 전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볼게요. 색깔은 완전 만두인데? 그러면은 이번에는 군만두 스타일로 Let's get it. 어우 맛있겠다. 자 맛보세요. 이번엔 완벽합니다. 이번에는 진짜 정성을 한다. 아 나 이제 끝날게요. 어? 돼지 넣고 두부 양파 그리고 반죽은 그냥 밀가루랑 물만 넣어주면 돼요. 요렇게 완전 정석이다. 이번엔 마지막 또아리. 고향만두는 좀 길게 돼있던데 쭈구리 요렇게.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삶아? 찜통했죠? 렛츠고. 이거 완벽하다. 맛있게 드세요! 아 왜! 이게 완벽하게 딱 그 세팅이 돼야 완성이 되네.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돼지고기, 두부, 양파, 양배추, 참기름, 마늘, 대파.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맞아요. 예, 딴 거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. 아 이거 조합이 중요하더라고. 저는 요번에는 또아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찜통이었나? 이거 완벽하다. 자! 맛있게 드세요! 얌! 돼지고기, 두부, 양파, 양배추, 참기름, 마늘, 대파 그리고 밀가루, 물 그 다음에 쭈구리 앤드 뜨거운 물에 삶아봅시다.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완벽하다. 이거는 맛있게도 먹겠지. 냠냠냠냠. 원두의 맛을 찾았다. 자 다음 게임 슈에 라면집에 어서오세요. 이게 플래시 게임 치고는 거의 뭐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한번 또 도전해보겠습니다. 게임 방법은? 자 가보자. 원래 인생은 실전이야. 바로 물부터 부어야 되죠. 물 자작자작하게 일단은 부어주고요.
자, 보글 보글. 어, 잘 끝나,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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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잠깐만. 어, 스포 스포. 아이! 뭐냐 이거? 난이도 왜 이래 이거? 자,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자. 금방 끓네 물이. 자,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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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아예 물을 다 넣고 해야 되나? 잠깐만,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프 바로 넣게요. 그냥 물 때려 박고 바글바글하게 끓는 거 바로. 그렇지. 냠냠냠냠냠냠냠 맛있게.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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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너무 짜다고? 이번 건 좀 완벽했던 것 같은데. 잠깐만, 스프 넣고 대파 넣고 완벽하게 끓인다. 자, 갑니다. 자, 샤라라라라라라라 물 자작하게 부어주고 적당히 끓을 때 바로 빼줄게요. 아, 저 메인 셰프가 되고 싶습니다. 설거지는 싫어요 더 이상. 와, 야, 이거 어렵네. 두 개 넣고 바로 끓인다. 대파랑 바로 간다. 이번엔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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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여줄게요. 자, 적당히 끓으면 보글보글보글보글 됐어. 아, 정성이 없다고?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됐어. 뭔데? 공장으로 갑니다 저는 이번 판은. 자, 라면 그냥 다 올려놓고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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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여버려. 얍. 자, 들어가요. 뭐니? 한다. 뭔데? 따따따따. 아니, 완벽하게 냄비에 일단 뭐를 부어야 돼요? 라면과 스프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지만 파와 계란은 꼭 물이 끓을 때 넣어야 맛이 있습니다. 아, 만 원이 목표구나? 오케이. 라면과 스프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지만요, 나머지는 물이 끓을 때. 아유, 끓어 넘쳤다. 아헤이. 잠깐, 다시. 보글보글보글보글. 오케이, 됐어. 오케이, 나이스. 아, 안 돼!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넘친다, 넘친다! 안돼! 나 진짜 셰프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냐? 와, 빡세네 게임. 끊는다. 살짝 빼주고. 완벽해. 안돼! 아, 대충 먹어. 아, 진짜. 아니야. 그 박종원 선생님 이게 극대 노하신다고 이러면은 안돼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아, 대표님! 이거 이 정도면은 백종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직접 솔루션 주셔야 되겠는데? 맛있는 라면의 타이밍. 라면은 타이밍이다. 완벽한 그 꼬들꼬들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이 적절하게 배어있으면서 궁극의 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입에 집중해볼게요. 빼주고 오케이 넣고 빼고 넣고 빼주고 넣고 살짝 빼주고. 나이스. 감각 왔어. 물 넣고 스프 빼고 스프 넣고 물 넣고 넣고 공장 가동. 넣고 물 넣고 뿌리고 넣고 한 다음에 빼주고 빠지고 한 번만 조금만 더 할 수 있다. 맛있게 드세요. 스프 넣고 조금만 더. 이게 아니야. 이거 넣고 물 끓고 간다. 마사라 나의 궁극의 라면. 아, 이거 물. 아, 제발 1,000원. 100원. 아! 아, 스무스하게 물 넣고 저거 끓이고 그리고 물 넣고 끓이고 그다음에 바로 요거 넣고 빼주고 그다음에 넣고 빼주고. 나이스. 코 물이 끓어오른다. 바로 라면이랑 아니 저기 내고 빼고 계란 넣고 대파 넣고 빼주고. 오케이, 공장 가동 깔끔해요. 딱 완벽. 스프 넣고 물 끓인다. 간다 빠지고. 아이, 괜찮아.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? 흐름 잃지 말자. 자, 깔끔 1,000원. 바로 시작해서 한 번만. 야, 1,000원만 하면 시간 여유 있다. 마지막 궁극의 라면 1,000원 한 개만 더. 스프 넣고 계란 끓고 가자. 맛있는 만원 라면 목표 달성.
달성. 궁극의 맛이야. 오케이, 오늘 요렇게 해서 슈에 라면 가게 이거 재밌네. 예,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플래시 게임 시리즈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두세요. 다음 시간에 또 슈레시 게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슈바.